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위기감을 느꼈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지난달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를 개설했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정부 정책을 거침없이 비판하면서 한 달여 만에 24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고요. 자신감도 급상승 중입니다. 앵간한 종편보다 이제는 사회적 파급력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유튜버의 세계도 정치만큼이나 살벌한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싸합니다. 재밌는 공방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시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긴장할 만도 한 게 알릴라오의 인기가 뜨겁거든요. 우리 삶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그런 가짜뉴스도 꽉 잡는 구독자 수는 이미 훨씬 앞섰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본인 입장 표명부터 시작해 하지도 않을 사람을 거기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일정한 여론 왜곡 현상 일어날 수밖에 없죠. 특유의 입담과 해박한 지식으로 매력 어필 중입니다. 공부가 된다 그런 반응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홍준표, 유시민 이렇게 두 정치인 유튜버들이 누구보다 뜨거운 보수 대 진보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캐릭터를 앞세운 현역 의원 채널도 대거 등장하고 있어요. 바른미래당의 이현조 의원,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이렇게 3개 정당 의원들이 상위권에 골고루 포진돼 있습니다. 유튜브는 국내 이용자 수 3천만 명, 1인당 평균 16시간 이상 시청하는 대세 중의 대세가 됐죠. 최근엔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유튜브 활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떨어지고 박구선대 총각인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자유한국당은 영상시대에 발맞춰 공개 오디션으로 지역조직위원장을 선발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유튜브 활동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은 209명, 국회의원의 70%가 유튜브 계정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많았습니다. 국회보다는 유튜브에 더 자주 등장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느낌은 기분 탓일까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김에 소모적 논쟁으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가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나저나 유튜버가 된 정치인들이 방송으로 번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치자금법으로는 국회의원 유튜브 수익 활동을 허용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아직 없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 파워 유튜버가 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면서 중앙선관위도 기준을 만들어 보려고 고심 중이라고 하네요.